월요일인 내일도 한낮에는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충북 남부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는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일절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